3층 집에서 파티가 있습니다. 이 집은 루프탑 데크가 있어요. 제가 부러워했죠. 그랬더니 당신 집은 패디오가 넓어서 좋겠다고 합니다. 이 집의 어머니가 제가 먼저 살던 아파트 이웃입니다.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. 이제까지 아들이 옆 빌딩에 사는 줄 알았었거든요. 이 집 어머니는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. 얘는 아들의 강아지입니다. 반가운 얼굴들이 네 명이나 또 왔어요. 꽃들, 식물들을 참 건강하고 예쁘게 키웠어요. 수연아, 여기 마늘도 있어. 그래서 베지터블 마늘도 있어. 퇴비통 디자인이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. 길 건너에 벌새집이 있습니다. 벌새들이 먹이를 먹으러 자주 온다고 합니다. 이곳으로 먹이를 먹으러 오는 길에 우리 집을 거쳐가는 모양입니다. 이 식물들이 이 바람이 필요해. 바람이 필요하다고. 우리 집도 선풍기 하나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양이가 두 마리 있어서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. 이 집 주인은 막걸리, 고추장, 김치를 담급니다. 빨간 티셔츠 입은 분이 이 집 어머니입니다.